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복음 독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번 시간 이후로 갈게요. Let's we look at the report of the spies who have been sent to explore the land and they came back with a bad report, right? And everybody, unfortunately, they chose to act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those who say, talk about the promised land negatively.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맞다 그랬어. 상황과 말씀이 충돌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했었어. 이게 맞다고 그랬어. 근데 상황과 말씀이 충돌하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자기보다 큰 게 나타났을 때, 그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Why did they do that? Why did they do that?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 Why did they do that? Why did they become so futile? So futile. 허망해졌을까? 뭐가? In their thinking. 생각하는 게 허망해져. 생각하는 게 말씀이 아니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니. 당연히 상대적인 인생을 살겠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니 자기보다 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랑 싸우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귀랑 싸울 수 없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궁극적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데 언제나 세상은 교회보다 크거든. 그래서 세상,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한테 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나 졌어. 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할 일이죠. 예, 울 일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좀 심각해.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 It is because of 뭐뭐 때문이래. It is because of 뭐라고 외울까? It is because of 뭐 때문이래? The kind of fear, kind of fear, 육적인 두려움. 카널 하면은 정욕적인, 육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했어. 내 육신을. 그러니까 self-centered fear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self-centered fear를 가졌어. Sprang out of 또 나왔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뭐래? 주동 동목 비디죠. 주동 동목 비디는 뭐라고? 형용사절. 자, sprang up 갑자기 막 샘솟아쳐 올라왔죠. 샘솟아 spring up 툭 튀어 올라왔다. Spring up 어디로부터? out of into 뭐야? out of이지. out of 갑자기 들어가는 거 into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 Out of their slave mentality. 그들의 뭐다? 그들의 slave mentality. 왜 우리가 세상에 slave mentality를 가졌어? 아, 결국은 이거야. 죄라는 게 뭐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너는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죄야. 그러니까 뭐야? 너를 높여. Self-worship이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와 하나님을 섬겨라.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그럼 너 뭐에 집중시켜? 너에 집중시켰지. 하나님을 섬겨라 뭐야? 하나님에 집중되지.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야. 이게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지.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건데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거기서 기분 나빠지는 거.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왜 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건 똑같아. 아버지하고 내가 있어. 아버지하고 내가 있어. 자꾸 집에서 내가 아버지 노릇하면 돼야 안 돼. 난 아버지처럼 뭐야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야. 자기 중심적인 거지.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내가 좋은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효도해야 돼. 그지? 효도. 자, 효도하면 내가 좋은 나 돼야 안 돼요.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효도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 안 해? 열심히 하지. 그럼 효도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나쁜 아버지 말고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하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 효도, 아버지 중심적일 때
부모님 중심적일 때 내가 뭐야 발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야 나 중심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게임하고 자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이 될 때 뭐야? 그 성경은 그래서 효도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효도하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 왜 나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돼? 내가 가장 잘 될 수 있거든. 물론 그 부모님 말씀이 성경적이면 더 좋겠죠. 좋겠죠. 자,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 Timothy, let's return to 2 Timothy 1:7. 2 Timothy 이런 말이 나와. God for, 왜냐하면 God gave us. God gave us. 하나님이 뭐뭐. 자, give는 뭡니까? 주다 동사죠. 주다 동사는 뒤에 나오는 거를 두 개를 해석해야 됐어. 해석해서 뭐뭐에게 뭐야? 뭐뭐슬이죠. 뭐뭐에게 뭐뭐슬. 하나님은 우리에게 not a fear,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대요. 무슨 마음을 준대? A power and love. 어디에 속한 마음이야? 능력과 사랑과 self-control. 자기를 절제하게 하신대. 자,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신다니? self-center가 되게 한대? self-control이 되게 한대? 그치, self-control이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자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컨트롤해요. 막 게임하고 싶어도 게임 안 하고, 그죠? 자고 싶어도 안 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컨트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뭐래? God gave us a spirit, not of fear.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두려움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그지? 사랑과 능력과 self-control, 그죠? power, love, and self-control. 근데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두려움은 그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explicitly reveals who they are serving. They are not actually serving God. They are actually what? 누가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 줬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단 말이야. 자,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두려워. 나보다 내가 나를 self-centeredness. 내가 자기에 집중하잖아. 그죠? 내가 자기에 집중하면 뭐가 생겨? 하나님을 버렸지. 그치? 원래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에 집중했어. 이유는 뭐라고? self-worship. 내가 나를 뭐해? 나를 경배하려고 하나님을 버렸어. 그랬더니 수풀 속에서 뭐야? naked, 뭐야? naked. 나는 뭐 벌거벗은 상태에서 뭐 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얘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 So in the hearts of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the kind of fear가 어떻게? kicked in. 갑자기 찾아 들어왔다. kicked in. 치고 들어왔다. 언제? 언젠가 보자. 언제? When surrounding circumstances, 어떨 때? 주변의 환경들이 were in a great collision, in a great collision, 충돌, 아주 많이 충돌하고 있어. 뭐와 충돌하고 있었지? With the promise of God. 하나님 말씀과 충돌했어.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은 니네 것이라고 했지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 근데 약속의 땅에 가봤더니 뭐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지? 네피림들이 흐르고 있었다. 가득 찼다. 그러니까 적과 꿀로 가득 찬 땅이 아니라 뭐야? 나보다 큰 사람보다 작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보였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게 보여서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거지. vs 하나님의 말씀과 seemingly threatening, 그죠? 보이기에 위협적인 환경들, 그죠? 환경들, circumstances, 환경들이 두 개가 충돌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위협적인 환경들이 충돌한 거지, 그지? 하나님이 뭐야? 가라고 했는데 홍해가 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했는데 홍해가 막고 있어.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홍해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황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믿어버렸지. 자, we need to be aware that. 우리는 어떻게? aware.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자. 자, 동사 뒤에 뭐 나오면 되니? 동사 다음에는. 자, aware는 형용사지만요. 형용사지만 항상 뭐야? 형용사지만 절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대절과 뭐를 받을 수 있어? 장방시절을 받을 수 있어. 장은 뭐야? where? 방법은 how, if, whether, why. 시간은 뭐지? 시간은 when이었어.
우리는 데디아를 알아야 돼. This is the very moment야. 이것이 바로 순간이었대. 순간. 순간은 시간 동격이었죠. 시간 동격. 시간 동격절. 어떤 순간이냐면 enemy 그지? enemy. 그 순간 어떤 순간이야? enemy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attempts to put 자, 어떨 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냐면 상황과 말씀이 충돌할 때예요. 상황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려고 하죠. Attempts to put a footstool, 그죠? footstool 뭐야? 발판을 놓으려고 그래. 발판을 뭐뭐 하기 위하여 너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야? 너를 practically 실제적으로 노예 삼기 위하여 너를 실제적으로 노예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황과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에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려면 comfort zone, 그지? comfort zone을 떠나야 돼. 우리에게 뭐야? 안정적인 걸 떠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자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위험함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큰 거에 들어가야죠. Practically enslaved. What is the remedy for this kind of fear? Remedy가 뭐야? 해결책. 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this kind of죠? This kind of fear. 이런 두려움이 찾았을 때 그 해결책은 뭔가? Remedy 해결책은 뭔가? Let's turn to what Jesus told us to do.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 tell들 뭐죠? 뭐뭐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것에게 turn to 가봅시다 해볼까요? Let's turn to 가봅시다 뭐라고? Let's turn to 한번 거기 가보자. Let's turn to what Jesus told us to do in times of fear.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영어로 뭐라고? In times of fear.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것. What Jesus told us to do. What Jesus told us to do. 애워. What Jesus told us to do. 펴. 되죠? Let's turn to what Jesus told us to do in times of fear.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는지 가볼게요. 예수님이 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볼게요. And do not fear those who kill the body. 무서워하지 말래. 무서워하지 말래. 자, 우리 안에 carnal fear가 kicked in 했을 때. When the carnal fear kicks in, when the promise of God is in great collision with your circumstances that you're in. And then Jesus actually this is a command form. 그지?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자, 누가 행복할 수 있냐? 순종하는 사람이야. 누가 행복할 수 있다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자, 명령에 순종하는 건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만 do not fear. 뭘 하지 말래? 무서워하지 말래.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래? 자, 그럼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 순종으로 극복해. Those who kill the body. 어떤 사람?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뭐야? Cannot kill the soul. 뭘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거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영을 죽일 수는 없어. 우리 끊임없이 죽어도 찬양할 거니까. But rather fear him. Rather fear him. 그러나 뭐야? 오히려 두려워하래. Rather는 부사겠죠? 부서. 오히려 부사. 두려워해라. 자, 부사는 뭐 수식한다고요? 형부, 동을 수식합니다. 어떤 사람이야?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어떻게 뭐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죠? Both A and B. A와 B. 그 뭐야? 영혼과 육체를 어디서? In hell. 지옥에서. 지옥에서. 멸하실 분을 두려워해라. This is a remedy. 이게 뭐야? 이게 remedy야. 이게 remedy야. Formed. 만들어졌죠. 형성되어진. 만들어진. 제조되어진이야. 뭘로 해도 돼? Manufacture. Manufacture. 그죠? Manufacture. 이렇게 되고. Remedy니까 뭘로 해야 돼? Prescribe. 조제되어진. Prescribed. 조제하다. Prescribed by our Lord Jesus Christ for those who are greatly attacked.
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뭐야?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Great. 공격받고 있는, 그지? 공격받고 있는 사람들. Who are greatly attacked by the enemy. When you are intimidated, 어떤 사람, 우리가 위협받을 때, intimidated, 위협받을 때, 뭐에 의하여? 원수죠, 원수. Exerting, 노력하고 있는 원수야. His efforts, 노력해서 뭐 하려고 노력하니? To put a great sense of fear, 감정이 sense입니다, sense. Great sense of fear, 많은 감정. 여기서는 great은 위대한이 아니라 많은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많은 두려움을 in your hearts, 너의 마음에 put 노력하려고 exerting 하고 있는 노력 그러니까 trying이 어려운 말입니다. trying hard가 뭐냐면은 exerting trying 노력하고 있는 뭐에 관해서 concerning whatever they are 그것이 뭐든지 간에 whatever they are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 The enemy exerting his efforts to put a great sense of fear in your heart. 그게 뭐든지 간에 막 늘려가는 enemy에 대해서 여러분이 intimidated 되어졌을 때는 whether they are your past. 그것이 뭐야? 그것들이 뭐지? They are your past. 너의 현재, 너의 과거, 현재, 그냥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 그죠? 미래와 미래와 관련되어진 현재, 과거, 미래와 무조건 대시가 붙는다. 형용사다. 대시가 붙으면 뭐라고? 형용사.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한 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죠? Whether they are related, A or B죠. Whether A or B, A든 B든. Whether A or B, A든 B든 그것이 너의 과거든 너의 현재든 또는 너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든지 간에 그죠? You are required. 너는 뭐뭐 하기로 해야 한다. Required가 have트랑 똑같습니다. 너는 뭐 해야 된다. Keep this in mind야. Have to.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가져야 된다. Keep this in mind. 뭐야? Do not fear anything. 뭐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But은 여기서는 그러나가 아니라 뭐죠? 명사 앞에 나오는 but은 제외하고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The carnal fear cannot be overcome. 자, 가볼게. Carnal fear. Carnal fear는 육체적인 두려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요. Cannot be overcome. 극복되어질 수 없다. 뭐함에 의하여? By being positive or proactive. By being positive or proactive. 뭐하는 것으로 안 된다고? By being positive. 자, 동명사지? Being positive or proactive. 형용사 썼어.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거.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거. 적극적임에 의하여? Cannot be overcome. 극복되어질 수 없다. According to Jesus. 누구에 의하면 그래?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In order to overcome. 뭐야?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Carnal fear. Carnal fear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you are required to be equipped. 그죠? Equip. 장비를 갖추다. 갖추어져야 한다. 갖추어져야 된다. 뭘 갖추어져야 돼? Equipped with a genuine fear. 진짜 뭐야? 진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려면 네가 뭐야? 두려움의 반대말이 막 소망하고 막 앞으로 잘 될 거야. 막 stay positive, right? Be proactive. 더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한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Fight the carnal fear. 그지? 뭐래? 싸워라. 그지? 뭘 가지고? Carnal fear. 그지? 우리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뭘로 이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Holy fear로
이겨라. 되겠습니다. What should have been said? 자, 어떻게 말해줘야만 했었냐? 자, should have PP는 뭐죠? 과거의 후에. 뭐뭐 해줬어야 했냐? What should have been said? 뭐뭐 해줬어야만 했느냐? They got terrified to hear. 자, 여기서 또 이제 ED죠? 감정 ED. 감정 파생 형용사. 감정 파생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는 뭐뭐 하기 때문에예요. 뭐뭐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 하기 때문에 때문에라고 해서 그래야 됩니다. terrify. 그들은 terrify 겁에 질렸다. 감정이죠? 겁에 질린 건 겁에 질려 졌다. They got terrified. 왜 그러셨어? 들었기 때문에 those invincible giants living in the promised land. 뭐에 관해 들었지? 그의 그 invincible 그 무적의 살고 있는 그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무적의 거인들에 대해서 그죠?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걔들은 놀랐어요. But they chose to 그리고는 그러나 그들은 뭐야? Chose to see the power of those 어떻게 했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they chose to see the power of giants. Giants, those giants의 뭐야? 힘에 대해 힘을 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failed to continue to fix their eyes. 뭐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죠? 실패했다. 계속하는 거를 뭐 하는 거를 그들의 눈을 on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의 눈을 고정하기. 그러니까 계속 보기를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They did not 하신 것 같은데. Did not choose to see the power of those giants. 맞군요. 예, 맞네. 그들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이언츠의 능력을 보기로 결정한 거죠. 보고 떤 거야. 보고 떨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맞죠? 맞겠었네요. 자, they failed to believe. 그들은 데디아를 믿는 것을 실패했다. 그죠? 데디아 믿는 것을 실패했다. Almighty God already. 자, 전능의 하나님이 in advance. 미리, 어떤 게 일어날 것을 아시고, got everything. 그들이, 주동동목 필이죠? got everything.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in store. 준비해놨다. store가 준비. 예비라고 해야 돼. 예비. 예비해 놓은. 예비해 놓았다. got everything that they needed in store. 예비해 놓았다는 거를 그들은 믿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If they had continued to participate, 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participate in what God had promised in the faith. 자, 믿음 안에서 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continue to participate. 계속해서 그 안에서 참가했다면, they would have said,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they would have said, instead of saying, 뭐라고 말하는 대신에? saying, that we are like grasshoppers. 그 뭐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을 거야. 어떻게 말했을까 봐볼까? 와우. 어떻게 말했어? 와우. We're gonna see. 우리는 또 볼 거야. 또 하나의 큰 이적을 볼 거야. That, 그지 뭐지? 그게 어떤 게 그게? 우리가 그 이전에 절대로 보지 못한. 자, have never는 경험이죠? 경험. 본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 경험과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현재 완료는 경험 지식이라서 경험 지식. 그 이전에는 절대로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큰 거를 볼 거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Wow, another big opportunity is coming. 뭐라고 말했을 거야? 와, 또 하나의 opportunity가 오는구나. 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네피림을 못 죽이겠니? 그거죠. 그렇게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뭐야?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야. 돌아와서 뭐야? 와, 네피림을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겠구나 생각을 안 하고 self-centered, 그죠? enslaved mentality. 복음이 주어졌고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에서 계속해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self-centered를 살아가는 거, 이 Christian perspective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 수업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뭐야, biblical perspective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신자면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계속 뭐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야. 나를 보호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독 정병들이 더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God center 제일 중요한 거예요. God center, Jesus center.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계획에는 관심도 없어서 기도도 안 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깨닫고 아 내가 이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뭐야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겠구나 그 광야가 뭐지? 좀 어렵게 사는 거죠.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의미 있게 살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다 어려워요, 그죠? 어떤 거 도전하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다 어려워요. 이렇게 내 comfort zone,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 이불에서 나와서, 그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단어도 외우고, 그지? 하나님이 내가 오늘 굶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another opportunity is coming. 우리가 했지,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for가 나오면 뭐랬어? 의미상주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To be exposed to the greatness야. 어디에 노출되는 거? 하나님 베푸시는 of God, 사람 나오면 of 다음에 사람 나오면 뭐뭐 하는 거였어? 하나님 베푸시는 그 위대함에 노출될 수 있는 well, another opportunity is coming for us to be exposed to the greatness of God이라고 하지 않았고 they failed to fix their eyes 뭐야? 하나님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 the founder 그죠? the founder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시작하셨고 파운더가 뭐예요? 파운더가 설립자. 믿음을 설립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설립하시고, 믿음을 뭐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야. 히브리서 1장이죠. 믿음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걸 실패했어요. The consequence was heart wrenching. 그 consequence는 heart wrenching. 마음을 어떻게? Heart wrenching이죠. Wrenching. 마음을 뒤틀어요. 막 마음을 쥐어짜는 거였어. Like that of the Garden of Eden. 뭐 그것과 같이 어디에 있는 거? Garden of Eden. Garden 그 어디야? 어디?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서에 있었던 그것과 뭐라? 그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It breaks God's heart again.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뭐야? 아프게 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Let us fix our eyes. 뭐지? 이거 애워. Let us, 자, 우리가 뭐 하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자. 믿음의 주요. 어떤 사람이야? Author. Author가 저자시지, 저자. 저자. 그 다음, perfecter. Perfecter 뭐지? 온전케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완성시키는 분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 Jesus center, 그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 예수님이면 공부하실 때 치팅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내가 공부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하셨을까? 예수님 목수셨잖아요. 그때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아주 그 목축업이 그 대단히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집이 무너졌을까? 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만들었던 의자가 대충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 말고 있잖아. 예수님이 삶에서 살았던 부분들. 예수님이면 엄마한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아빠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 해. 예수님이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십자가라는 엄청난 무게와 나의 삶이라는 간극을 좁혀나가는 삶을 살아야 간다. 그건 거야. Let us fix our eyes. 내 믿음을 fix, 고정시켜라. 어디? 예수님에게. 어디야? 저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지. 뭐를? 내 믿음을. 그가 어땠어요? 그가. 자, 그가 who for the joy.
그가 어땠어? 그가 즐거움을 위하여 set before him. 어디? 그 앞에 놓여 있는이죠. 그 앞에 놓여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뭐 하셨지? endure. 참으셨대. 이제 여기 가는 거죠. endure. 그가 누군 거야?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참으셨어. set은 뭡니까?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중심적일 때 예수님이 기쁘다는 거야. 그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대. 뭐를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다음에 scorning its shame. 그리고 뭐 하셨어? 뭐뭐 하면서 드디어 나왔다. 그죠? 분사 드디어 나왔네. 뭘 하시면서 scorning은 뭐야? scorning은 멸시하다 뜻이죠. 우습게 여겼다는 뜻이지. 우습게 여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을 우습게 여겼죠. 두려움을 scorning is shame. 그죠? scorning is shame. 십자가의 그 멸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내려오면 얘들이 다 죽는다.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carnal fear를 holy fear로 이기신.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리고 뭐 참으셨고 어떻게 했어? 참으셨고 동사 또 나왔죠? set down 지금 앉아 계시지. 어디에 앉아서? at the right hand 옆자리에 오른자리에 앉아요? throne of God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의 옆자리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요. self worship 하지 않고 God worship, God honoring, God treasuring, God cherishing, God glorifying.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 라는 내용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